청해야 할 손님.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파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바리사이파 사람 집에 오셨어. 그것도 지도자 집이야. 율법 교사들과 한 자리인데 편하지 않으신가? 저거 봐. 저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이거 흥미진진한데? 이보시오. 이 자리에 이분이 앉으셔야 하니 일어나시오. 무슨 소리? 먼저 맡은 사람이 임자 아니오. 그리고 여기 빈 자리도 많찬소. 위아래도 없으시오? 배운 사람들이 이게 무슨 태도요? 예수님은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마세요. 맨 끝자리로 내려앉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저기 집주인이 오네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저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자리는 여기 선생님께서 앉으실 자리입니다. 초대를 했으면 말이야. 집주인이 미리 자리를 정해놨어야 하지 않소? 참.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 윗자리로 올라가 앉으시지요. 저 사람 참 무안하겠어. 자리가 들고 말이야. 그런데 저분은 참 겸손한 분이셔. 맞아. 어디서든 그러시더라고. 멋있더라. 예수님께서 와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는 마음에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푸실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부터 그리 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오,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잔치에 초대할 때 친구나 형제, 친척들이나 잘 사는 이웃들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누구를 초대하면 됩니까? 그들은 초대를 받았으니 받은 만큼 다시 베풀겠지요. 맞습니다. 저도 전에 초대를 받아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만 이제는 가난한 사람, 장애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세요. 그러면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갚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들 대신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하느님께서 갚아주신다니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